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마다 낱낱이 각각 십불찰 미진수 여러 보살로 함께했다. 또 뇌에 불소하니 모두 부처님 처소에 왔으니 그 모든 큰 보살들은 문수사리 등이며 소중 내국은 금색세계 등이며 본소사불은 부동지불 등이다. 그랬어요. 저기 10쪽을 한번 이게 이제 여러분 또 반복되니까 잊어버렸죠. 1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0페이지 보면은 10페이지 중간에 6번 법회 대중이라 그랬어요. 법회에 온 대중들 해가지고 보면은 시리 불실력구로 시방에 각각 한 대보살이 있으니 낱낱이 각각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함께했다. 뇌에 불소하시니 함께 이제 부처님 처소에 왔으니 기명화를 해놓고 문수사리 보살과 각수보살과 제수보살 보수보살 공덕수보살 목수보살 정진수보살 법수보살 지수보살 현수보살이다. 그렇게 10명의 보살을 대표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보살이 소종 내국은 쫓아온 바 국토는 어느 국토에서 왔느냐 이른바 금색세계. 금색세계는 늘 소개되죠. 문수보살이 늘 소개되고 금색세계가 늘 소개되고 부동지불이 늘 소개됩니다. 요 10분들 9분들은 다 생략이 됐죠. 금색세계 묘색세계 연화색세계 담보화세계 우발라와색세계 또 금색세계 보색세계와 금강색세계와 파리색세계와 평등색세계 이렇게 이제 13개를 또 소개를 하고 이 모든 보살이 각각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범행을 닦았으니 범행을 청정하게 닦았으니 소위 부동지불 늘 이제 여기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무해지불 해탈지불 위지불 명상지불 구경지불 최성지불 자제지불 그 다음에 범지불 관찰지불 이렇게 해서 이제 9명 부처님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소개됐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소개됐어야 하는데 등이다라고 해서 생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릴 쯤 됐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합니다. 본소사불은 이를테면 부동지불 등이니라. 문수보살의 개송이라. 이세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과거 부처님 처소에서 각각 부처님 처소에서 동시 발생하사 이설 송원하사대 이게 뭐 일체처 문수보살 자주 언급하지만 두두물물 사람 사물 하나하나 전부가 문수보살이다. 그럼 무슨 뜻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지구 이 땅 우리가 입고 쓰고 하는 모든 물건들 이것을 전부 하나하나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오며 살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문수보살이요. 문수보살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며 살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체처 문수보살이라 여기서 우리가 건질 것은 그거예요. 사물 하나하나도 아끼고 내가 늘 국가 정책은 돈을 막 풀어가지고 소비 촉진시킨다고 공휴일도 무슨 뭐, 그, 저, 요일별로 하자. 그래서 뭐, 금, 토, 일, 월 이렇게 놀도록 그런 식으로 하자. 뭐 해가지고 그 왜 그러냐. 소비가 촉진된다. 돈을 많이 쓰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뭐, 공장도 잘 돌아가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 게 그게 국가 정책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정책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보고 전략해라, 수돗물 닦여라, 불도 쓸데없이 켜지 마라. 저기 저 경제 비즈니스님들이 많이 사는 수백 명이 모여 사는 그런 그 곳이 있어요. 본래 이제 경제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그 기숙사로 만들었다가 자꾸 이제 거기 아파트를 이제 자꾸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그 돈 얼마씩 내고 한 칸씩 사가지고 거기 사는 곳이 있어. 그래서 수백 명이 살아. 그런 곳이 경주에 두 곳인가 세 곳인가 돼. 저기 논산에도 있고 그 최초는 이제 수득사 견성암이야. 견성암 내가 옛날에 그런 거 할 때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걸 이제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거기에
사는 스님이 한 분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가 사는 거 하나하나 기록하면 소설로 써도 아주 베스트셀러가 될 그런 소설이 됩니다 하면서, 그 무슨 이야기예요? 얼마나 절약하는지 압니까? 아침 저녁 먹을 때 어두우니까 불을 켜지 않고 어차피 봐야 할 TV 켜놓고 TV 불로 식사를 한다는 거야. 그걸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아, 전기 아끼려고 한다. 등불 켜고 말이야. 저 등 켜고 TV까지 켤 거 뭐 있느냐. TV만 켜놔도 식사는 할 수 있으니까 그 불로 식사를 한다. 이 정도로 아끼면서 산대요. 그리고 뭐, 이 아이가 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아무튼 전략의 문제는 그렇게 한다. 그게 방방이 그렇게 한다네. 방방이. 그런 정도로 전략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스님들만 전략하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 다 전략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쓸데없이 수돗물 틀어놓고 지내진 않아. 날씨 따뜻한데 보일러 막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그래 지내지 않아. 그럼 가정정책은 전략하고 아끼고 검소하게 사는 거야. 근데 왜 국가에서는 막 그냥 소비를 촉진시켜. 얼른 물건 사가지고 렛대리도 뜯지 않고 버리고 또 새로 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이 뭐가 잘못됐는데도 크게 잘못됐는데 이걸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지 참 그 내가 이해가 안 돼. 누가 그 문제 이해시킬 수 있는 무슨 길이 있으면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건 난 도대체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아마 그런 정책을 하는 장관 집에서도 저건 아낄걸. 아이들 보고 너 신발 오늘 샀나? 그거 버리고 새로 사라 이렇게 안 할걸? 근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 산 신발 얼른 버리고 옷도 한번 입고는 버리고 빨 거 뭐 있나 그까지 버려라. 그렇게 하고 또 새로 사라. 국가 정책은 그렇게 하거든. 근데 장관 집에서는 그 정책을 만든 장관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반대로 할 거야. 그 나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걸. 일체처 문수보살이 잘못이지 뭐 우리야. 그렇습니다. 일체처 문수보살입니다. 사물 하나하나 아껴 쓰고 자원 아껴 써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또 태어나서 또 쓸 거니까 후손이 딴 사람이니까 우리지. 후손이 결국 우리가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태어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후손이 되잖아 우리가. 그 우리가 또 쓸 자원들 아껴놨다가 써야지. 자원은 한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그냥 산업 자꾸 이제 그렇게 경제 발전만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얼른 쓰고 치우자 이 뜻이지 얼른. 뭐든지 막 그냥 자원도 석유도 빨리 많이 파내갖고 실컷 쓰고 얼른 그 다음 후손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말고 얼른 그냥 다 쓰고 치우자 이 뜻이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아끼고 전략해야죠. 그러니까 공해가 저렇게 심하잖아요. 자꾸 쓰니까 소비를 많이 하니까. 일체처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물 하나하나 전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문수보살로 심지어 부처님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잘못된 해석이 아니고 과장된 해석이 아니에요.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인데 뭐 자비와 지혜라 불어 심심법에 부처님이 깊고 깊은 법에 통달 무여등이라 통달해서 더불어 같을 리가 없다. 우리 본래 부처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는 여러분 부처도 마찬가지요. 중생 불능요일세 우리의 오원으로 나를 삼는 내 아집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중생은 능히 알지 못한다 말이야. 우리 깊은 마음의 그 부처 자리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다. 그 말이야. 앞에 부처 자
부처불자는 여러분들의 본마음 부처고, 뒤에 중생이 불능요라고 하는 것은 아집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야. 그 두 가지 내가 있어. 두 가지 내가 있어. 그래서 과거에 깨달으신 성인들은, 불보살들은 참마음, 본래 갖춘 그 진여불성자리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들은 그저 아집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두 가지를 놔두고, 불보살들은 금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다이아몬드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는 흙덩어리, 돌덩어리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도 흙덩이, 돌덩이 다 있어. 오온이 다 있어요. 불보살들도 오온이 다 있어. 오온이 다 있지만은 최소한 필요한 만치만 쓰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최소한 오온을 사용하다가 그렇게 가셨고, 나머지는 전부 참부처 자리로 생활했고, 우리는 거의 90% 내지 99% 온 아집으로서 나를 살아가고, 기껏 불보살 진여짜리는 조금 그저 1%나 1%만 써도 많이 쓰는 거지. 0.1%나 0.001%나 정도 그저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진여불성이 있다. 부처 성품이 있다.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내면은 진짜 부처님이요라고 이렇게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들어온 바람에 그래도 조금 이제 0.001% 정도 이제 부처로 살기도 하고 그렇죠. 그 프로테지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불보살들은 거의 99% 불보살로 살고 그저 1%나 0.1% 정도 오온의 나. 이 오온의 나가 없으면 그런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만치만 이렇게 쓰고 사는 거죠. 오온 나. 여기서 불중생 딱 해놨네요. 불어심심법의 통달무여등이라. 중생불능요에서 중생들은 알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차제로 위 계시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깨우쳐준다. 이제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깨우쳐주느냐. 삼덕변마이라 해서 아성미정 유야. 나라고 하는 성품. 우리가 아집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그 나라고 하는 본 성품은 일찍이 있지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나는 공한 거예요. 그래서 무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며 아소 역공격이라. 내가 무한데 내가 없는데 나의 것인들 뭐가 있겠어요. 나의 것인들. 아소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아성은 나고 나의 딸린 것. 그러니까 자식도 뭐 가족도 내 지위도 내 명예도 내 재산도 전부 아소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 입장에는 자식이 아소고 아들 입장에는 아버지가 아소요. 전부 나의 것이다. 서로가 그래요.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소, 나의 것이 되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의 것이야. 그렇게 그런 말도 많잖아요.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도 그런 말이 많아. 역공적이라. 그 사실 그 본성을 가만히 꿰뚫어 보면은 공적한 것이다. 운하 제예래가 그런데 어찌 모든 예래가 이득유 귀신이리요. 그 몸이 있음을 얻으리요. 자기 몸도 열애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열애야 그런 것을 환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열애가 어찌 그 몸이 있음을 알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이해한 만치 가벼워져요. 자꾸 우리 삶이 가벼워지고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내 인생 가벼워지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고 나도 있고 나의 것도 있고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집착해 버릇하면은 그게 아주 끈적끈적해.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늘어붙어. 이 무더운 날 흙기를 한 너댓 시간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땀을 발발 흘리면서 걸어온 그런 인생과 같은 거야. 한번 상상해봐요. 흙먼지 막 몰아치고 땀은 뻘뻘 흘리고 그래갖고 막 온 몸에 그냥 흙먼지 투성이가 돼가지고 땀이 몇 번 그저 나고 거기에 묻고 얼마나 몸이 끈적거리고 몸에 흙먼지가 많이 묻었겠어요. 그 난이 나의 것이니 하고 너무 집착하는 것은 마치 그런 삶과 같다. 그런 인생살이다 말이야. 우리 인생살이가 그와 같대. 예. 그래서 아성이 미정이고 아소도 역공적이다. 나의 성품이 있지 않고 나의 것도 본래 공적한 것이다. 이걸 자꾸 염불 외우듯이 관세음보살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가지고 우리 의식 속에다가 자꾸 심어놓으면은 시원해져. 그리고 가벼워져. 인생이 가벼워져. 우리가 늘 대승불교의 뭐 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모든 의식에서 다 외우는 반야심경 있잖아요. 반야심경. 우리도 방금 반야심경 외웠지만은 반야심경은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글자 넓자라.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딱 나는 없다. 무 아니 비서신이 무 색성향 미촉보 무 안개내지 무 의식계 무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 고진별도 무자가 얼마나 여러분 나옵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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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그래 내가 반야심경을 연구하다 넉자로 딱 요약했어.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반야심경 외울 때 나는 없다라고 외워. 나는 없다. 관세음보살 외우는 것보다 더 시원해져요. 머리가 더 시원해져. 가벼워져. 내 삶이 가벼워져. 우리가 워낙 집착이 많고 끈적끈적하게 살아놓으니까 있는 것처럼 여기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거 다 놓고 방아착하고 나는 없다라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진짜 가벼워져요. 그게 이제 오래가지는 못하죠. 물론 오래가지는 못하고 어떤 경계를 만나면 또 이제 잊어버리고 그렇지. 그래도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외워놓으면 관세음보살 외우듯이 나는 없다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그게 약효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아주 약이 돼요. 그냥. 보통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남을 뭐 잘잘못 정치인들 잘잘못하고 뭐 연예인들 잘잘못하고 뭐 유명한 운동선수 잘잘못하고 할 때 마음이 한 번씩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는 없다 하는 내가 없는데 뭐 정치인들이 잘못하든지 연예인들이 잘못하든지 운동선수들이 잘못하든지 뭐 그거 크게 그렇게 마음 쓸 거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닌다. 동네방 그게 무슨 재산이라고 그걸 동네방 할래. 예. 불교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하셨죠. 주간지 같은데 뭐 여성 잡지 같은데 보고 그 사람들은 페이지 채우려고 그 편집하는 사람은 그 페이지를 채워야 되거든. 무슨 사건이든지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페이지를 채워야 월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그 전부 헛것이야. 헛것인데 그 헛것을 보고 또 거기 이제 도취해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 해탈 명행자. 해탈해서 밝게 행하는 사람. 그런 데서부터 모두 벗어나서 아주 가뿐하게 환하게 밝게 행하는 사람이 무수 무등윤 하시니 수도 없고 더불어 짝할 리도 없으니
이 불보살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과거의 선지식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 시대에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해탈해서 가볍게 사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세간 제인양으로 그런 사람들은 세간의 모든 인양, 인과의 수량, 그런 말입니다. 해탈한 사람, 인과에 대해서 구가 불가득이다. 허물을 구해도 가히 얻지를 못한다. 그러세요. 이 제대로 해탈한 사람은요, 불매인과야.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백장 스님이, 예, 법문하는데, 말하자면은, 어떤 노인이 늘 와서 듣는 거야. 듣고는 또, 대중이 뭐, 중국의 총리면은 뭐 한 3,000명씩 이렇게 사는 그런 총리도 있고 하니까, 1,000명 이상 좀 살면은 뭐,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 객인지, 무슨 뭐, 다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런데 법문할 때마다 꼭 이제 노인이 하나, 아무리 봐도 여기에 절 대중 같지 않은 사람이 와서 늘 듣고는 가고, 듣고는 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옛날 거기서 방장하던 그 조실이었어. 그래서 그 백장 스님이 한 번은 불러가지고, 물었어.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하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럼 뭐냐, 한 물어봐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 그 산 중에, 저 산 속에 사는 여우인데, 여우가 1,000년이 넘어서, 여우인데, 법문을 듣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법문 때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데, 왜 여우가 됐는가 하면은, 과거에 내가 여기 조실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행자가 하기니 수행을 잘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인과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데 대한 과보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랬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수행 잘한 사람이 인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억울한 감이 든 거야. 그래서 이 백장 스님이 불락인과라고 그렇게 말해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얼른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야. 도인이 인과에 떨어지면 도인 아니지. 안 그래요? 얼른 생각해 그럴 거 아니야. 인과의 법칙은 도인이다 부처다 하고 관계없어. 도인 부처보다도 보살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야. 근데 얼른 감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해서 수행을 했다면은 그 인과에 떨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이해가 가는 문제라. 그래서 불락인과라고 했거든. 그래놓고 이게 내가 대답을 제대로 했는지 잘못했는지 도대체 궁금한 거야. 그 말이 크게 문제, 물론 그 말도 허물은 있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크게 문제 됐어가 아니고, 의심한 거야, 의심. 야, 이거 내가 말을 제대로 했나? 대답을 잘못했나? 잘했나? 잘했나? 잘못했나? 잘못했나? 잘했나? 이것만 평생을 생각하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 의심 많이 하는 거 뭐죠? 여우라. 세 발 걸어가다 돌아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우는. 그렇게 여우호자나 의심호자나 같이서 여우호, 의심호, 옥편 찾아봐요.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하도 의심을 하는 바람에 여우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산 중에서 이제 그 매전 인연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산 중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좀 이제 지금 후백장이야. 그걸 전백장이라 그래, 그분을. 그 다음에 후백장이 지금 백장 스님. 지금 이 산 이름이야, 백장산. 백장산의 주인이니까 그냥 백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 이제 지금 조실 스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때 확인이 돼가지고 나에게 물으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확인이 딱 돼가지고 평생 수행을 잘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어. 그러니까 불락인관이 불매인관이라 그랬어. 불매 아니 불자 매할 매자 삼매라고 할 때 매자 날일 변에 아닐 미자 쓰는 거. 불매인관 어두울 매자야. 불매인관이라 그랬어요. 그 불락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낙자하고는 어둡지 않다. 환히 안다. 그러나 받을 것은 다 받는다. 받을 것은 다 받는다는 것은 내 부연 설명이고 백장스님은 불매인관이라 그래서 인과에 어둡지 아니하다. 우리는 인과 알고 봤나요 여러분들? 전생에 어떤 여자 만났고 어떤 남자 만나서 오늘 금생에 또 이렇게 만났는지 알고 만났어요? 하나도 알고 만난 사람 없어. 진작 큰데는 아마 전생에도 원수였기에 그 원수 지금 또 만나서 저렇게 원수 노릇하는 갑다. 그저 짐작만 할 뿐이야. 신력은 가는데 물질은 없어. 되게 그래요. 그게 심정이 사실 어지간히 맞아. 그런데 불매인 거 환히 안 돼.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은 참 그 깝깝할 때 많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인연으로 저렇게 금생에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이렇게 됐는가. 참 깝깝할 때 많죠. 그거 알면은 환하게 알면은 아무 걸릴 게 없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먹이 한 대 날라와도 아 그래 내가 전생에 네 보고 한 대 때렸으니까 그건 뭐 지금 갚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야 모르니까 내가 아무것도 뭐 니네 잘못한 거 없는데 말 한마디 그 좀 했다고 그렇게 주먹까지 날라올 게 뭐냐 하고 그만 그냥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파토를 하고 야단 법소를 떨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걸 안다 이거야. 불매인과라. 인과를 환히 안다. 어둡지 않다. 불매인과. 한번 소리 질러봐요. 불매인과. 불매인과. 앞으로 우리 불매인과 됩시다. 근데 인과는 누구든지 짓는 대로 다 받아. 부처님도 인과 받았다고 그러죠. 등창이 나서 돌아가셨는데 과거 수행자 때 바느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 등을 바늘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등창으로 후대 등창이 돼가지고 과보를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등창 났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이 한 마리 그렇게 바늘로 찌른 것이 이렇게 지금 과보를 받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시원하잖아, 좋잖아, 괜찮잖아. 그렇습니다. 불매인과야. 불매인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그렇게 돼야 돼. 인과는 누구든지 짓게 돼 있어. 이 오온의 우리 그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 이상은 어쩔 수 없죠. 아니, 물 마셔야 되죠. 식사해야 되죠. 뭐, 이게 전부 뭡니까? 인과를 지으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인과를 우리는 모르고 산다.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불매인과다. 인과에 매하지 않다. 그 유명한 이야기야. 그래서 그 순간 후백장 스님이구만 시원하게 깨달아버린 거예요. 불매인과니라. 인과에 매하지 않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문제가 아니고 인과를 알고 사느냐 인과를 모르고 사느냐 이 문제다. 처음부터 확인 질문도 잘못됐고 확인 질문이 잘못되니까 조실도 어두운 조실이니까 대답이 잘못됐고 그 지금 후백장 스님은 이제 확철대오 한 분이라 그래서 환하게 이제 그 내용을 아시니까 딱 맞게 천하의 명은 불매인과 글자 넉자로 그냥 그렇게 천하의 명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여기 인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의 모든 인과의 수량, 불과, 기, 구과 불가득, 그래서 그 허물을 구해도 가히 얻지 못한다. 해탈 명행자는 그렇다, 이 말이야, 해탈.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 허물을 구해도 얻지 못한다 하는 소리가 인과를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인과를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 아, 빌린 돈 갚는 건데, 그거 뭐, 저거, 그, 내 돈, 생돈 주는 같이 생각할